안녕하세요. 소풍 캠핑카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오지에서 누구나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쓸 수 있는 이동식 충전 장치에 대해서 올인원 충전 장치에 대해서 아 다시 깔까? 큐. 안녕하세요. 소풍 캠핑카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지에서 전기를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이동식 올인원 충전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방막형 필름형 태양광을 일단은 저희 올인원 충전 장치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커넥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앞놈 순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어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손쉽게 네, 끼워주면 됩니다. 또 네, 이렇게 되면 장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로 되어 있어서 배터리에 전원이 되는 거를 이렇게 손쉽게 네, 이렇게 꽂으시면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태양광 절제 장치인데 여기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태양광 충전 장치하고 이제 보조 배터리 요건 이제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를 구성을 했는데 뭐 여기에 뭐 원하시는 납산용이든 뭐 차량용이든 인산철용이든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양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원활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태양광하고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AC 충전 장치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가 있는 한전 전기 예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C 충전 장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손쉽게 보면은 AC 충전 장치는 여기 있죠. 아 AC 충전 장치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해갖고 스위치를 켜고 예, 스위치를 켜고 작동이 되면 작동이 됩니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인버터는 어떻게? 아 인버터는 지금 여기 안에 돼 있습니다. 인버터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키면은 예, 작동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계단파가 아닌 정연파 3kg를 예 이렇게 하고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 보이는 거는 네. 이제 그 배터리 지금 충전되고 있는 전압이고 네네. 상태고 요거는 이제 이 지금 AC 220V가 포시된 게이지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인버터를 일단은 뭐 오지라고 여기가 과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배터리도 있고 저희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인버터를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로 이제 켜시고 그럼 두 개의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용 가능한 포트니까 네, 제가 한번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고. 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조 배터리라 이런 부분이 예, 많이 소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예, 사용을 하시고 항상 인버터는 예, 사용을 하신 후에 코드를 뽑고 인버터를 사용을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안 해도 인버터는 전력이 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오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버터에 대한 이제 사용은 했고요. 다음은 이제 외부 인입 전기에 대해서 뭐 충전 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외부 인입 충전 장치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요. 코드를 뽑으셔서 네. 한전이 들어오는 전기에 220 전기에 이렇게 꽂으시면은
이렇게 이 주세적이게 불이 이렇게 뜨면서 차 배터리를 충전도 시키면서 220을 220 전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외부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셔서 제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좀 번잡하지만 예, 여기 보면 그 외부인이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커피 포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꺼보. 한번 꺼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켜보시면. 예, 예. 어, 켜지네요. 네. 예. 외부 인입 장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20이 이렇게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 220 전기를 받으셔서 뭐 안에 차 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원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C 냉장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C 12V하고 요즘 많이 쓰시는 USB 포트가 이렇게 2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냉장고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하고 전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이렇게 DC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PPT 태양광 컨트롤러는 네, 여기 있고요. 안에 분체는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여기 우리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해서 노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0A를 이렇게 뭐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전기가 이제 모자르시고 이제 모자르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300W급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더 원하시면은 더 용량이 이렇게 뭐 400W, 500W, 뭐 1000W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그 장점이 이가 같이 호환이 되면은 뭐 이렇게 장착을 안 하셔도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비치해 놨다가 쓸 때는 이렇게 꺼내도 뭐 차 지붕이라든가 이렇게 뭐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그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나 RV 차나 그런 차들도 네. 그냥 이렇게 그 이동식 올인원 장치를 네. 그냥 가져가서 네. 비치 시켜놓고 네. 태양광을 전지판도 필름형으로 비치를 시켜서 그 내부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는 밖에 대놓고 충전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뭐 꼭 차가 아니라 뭐 농막 그다음에 텐트 뭐 아니면 오지 뭐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장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